그동안 독립영화와 예술영화 등 다양성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먼 곳의 상영관까지 찾아다녀야 했는데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365일 다양성 영화를 상영하는 전용관을 마련했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해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영화 피에타. 최고의 작품성을 인정받았지만 개봉 4주 만에 작은 영화에 상영 기회를 주기 위해 막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멀티플렉스 5% 약 100관 정도가 다양한 영화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할애되는 그런 기회가 생기면 좋지 않을까. 지난해 한국 영화의 누적 관객 수가 1억 명을 돌파했지만 아직도 다양성 영화들의 상영관 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 도는 다양성 영화의 상영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365일 운영되는 다양성 영화 전용관을 개관했습니다. 수원과 고향, 남양주, 평택 등 4개 관에서 관객들이 많이 찾는 저녁 8시를 포함해 하루 3회 다양성 영화를 상영하게 됩니다. 독립영화 보는 관객으로서 이런 게 지속적으로 돼가지고 전국적으로도 좀 많이 퍼져서 독립영화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상설 4개 관을 비롯해 도내 영상미디어센터와 박물관, 미술관 등 비상설 4개 관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개관되는 전용관의 반응을 살피면서 추가로 더 넓은 지역에 다양한 곳에 전용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관을 통해 한국 영화의 질적 다양성이 증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뉴스 플러스 최창순입니다.